비가 좀 많이 왔으면 분위기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색이 맑아요? 맑지 않아요. 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낚시하기 좋은 그런 적당한 물색이었는데 네. 약간 섞이면서 약간 어두워졌어요. 어... 뭐 상황이 매일 바뀌니까요 지금. 아 사실 모임이 안 돼요. 타버터 낚시 위주로 할 건데. 아 고민돼. 근데 오늘 거의 상층 낚시 위주로 네. 생각을 해서. 그쵸. 웬만하면.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 걱정도 되네요. 내일 아침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가서 좀 분위기 네. 보는 개념으로. 네, 최근에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그때 비가 밤에 폭우가 와가지고 오르수위가 한 번에 지금 한 2m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m 오르고 나서 6초 잠기면서 거기에 베이트시드 많이 들어오고 알벌레들 다 섞여가지고 셀로에서 괜찮았는데 유흥코 한편으로는 안정된 거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 울어버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오늘 요 세 가지가 메인일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요 세 가지. 세 개가 네. 와 느낌 좋다. 오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이곳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중대형급 저수지로 지자체에서 낚시 관련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곳으로 수도권 낚시인들에게는 멀지 않은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렌탈 보트를 타고 보트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우, 아우 미스. 오케이, 아우. 아 반응을 하는데 사이즈 좀 작았어요. 아 조금 파장을 좀 줄여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때리네. 일단 조금 더 찔러 넣어보고. 오. 오, 오케이, 나이스. 야, 오케이, 나이스. 야, 오씨. 자, 나이스. 오, 되게 조심스럽게 한번 미스 바이트를 냈어요. 놀래키진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캐스팅을 해서 다시 한번 부드럽게 홀리니까 바로 먹고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이스. 아 근데 확실히 손이 많이 타는 곳이요. 왕성하게 빡 때리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좀 조심스럽네요. 지금도 한번 미스 바이트를 내고 그리고 슬쩍 하고 먹네요. 뭐 일단 피딩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걸려가지고 애들이 물불 안 가리고 먹는 상황이 된다면 막 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피딩이나 이런 건 없네. 지금 거의 7시가 다 됐는데요. 그래요? 아직 날이 좀 밝아서 그런가? 피딩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피딩이 전혀 없는데요? 이 시간대면 피딩이 막 일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 제일 작은 건데. 베스야, 어디서 뭐 하고 있니? 오케이, 우와. 아, 청포도. 아, 꼬리만 먹었어요. 아, 청포도 맛. 그다음에 갈아 만든 배.
그 다음에 풍선껌 다 있어요. 일단 청포도부터 먼저 쓰고 여름엔 샤인머스켓이죠. 오케이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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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후. 아, 또 한 마리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입질이 거의 뭐 그냥 살짝 뭔가 조그만 게 그냥 이렇게 톡 하는 정도? 뭐 빡 하는 입질도 아니었고. 와, 지금 좀 예민한 상황 같아요. 굉장히 바이트를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와, 작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아, 나이스. 뭐지 얘는? 오,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오, 저 멀리서 꽤 피딩을 하는데. 오케이, 아우, 또 때렸는데. 아, 와, 왕성하게 막 빡 덮치고 이런 건 안 하네. 이 루어를 건드려도 되게 존재감 없이 건드리네. 저 안에서 또, 오씨. 오, 오씨. 이게 과연 저까지 날아갈까? 아씨. 급해지셨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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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우쌰. 와. 으아, 예스. 차, 이 낚시를 위해서 사실 오늘 나온 거예요. 수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피딩, 그런 형태의 바이트,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나왔는데, 바이트가 그냥 낚시가 상층 루어가 굉장히 쉽게 먹히는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름수위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상층의 반응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찾은 이 시점은 어느 정도 그러한 특수가 끝나서 조금은 수그러든 상황에서 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베이트피쉬에 맞춰주거나 혹은 장애물 속에서 숨어있는 베스트한테 충분히 자연스러운 어필을 가져간다 라 그러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서 결과를 본 것 같아요. 여긴 피딩이 전혀 없네. 피딩이 있는 구간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속이지 못하면 못 속이는 것 같은데요? 이야, 순간적으로 현혹을 시켜야 돼. 순간적으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씨. 오, 사이 좋다. 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씨. 오, 사이 좋다. 와. 오씨. 오씨. 우와. 우와. 아, 사이즈 좋다. 이야, 얜 뭐 빵이 뭐. 우와. 예스. 우와. 나이스.
우와, 빵이 뭐. 엄청 건강하네. 와. 지금 요 섬? 섬이라 할까요? 이 섬에, 나무 섬에 이 끝자락에 브러쉬들이 좀 나와 있는 데서 베이트 씨가 지금 없어졌네요? 간헐적으로 소소소 튀는 게 보여가지고 저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캐스팅을 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반사적으로 팍 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릴링을 시작해서 딱 나오는데 바로 때렸습니다. 와, 이 녀석은 뭐 먹이 활동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체구가 높고 살도 쪄가지고 이렇게 두툼합니다. 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놀래서 갑자기 확 가는 듯한 그런 형태를 표현한 것에 바로 그냥 대응을 했습니다. 와, 나이스. 저기 피딩이 있어요 지금. 와, 베이피시가 엄청 많은데 여기. 짜릿하다.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먹었어요. 와. 깊숙이 커버 안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유영해서 뭔가가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쫓아와서 넌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베스처럼 쫓아와서 바로 덮쳤습니다. 와. 나이스. 그림 같은 캐스팅의 그림 같은 바이트였습니다. 나이스. 좋다. 오케이! 또 나왔다!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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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나왔다!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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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뭐? 우와! 우와! 힘이 뭐? 우와! 우씨! 와, 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야, 근데 네가 이걸 다시 먹으면 어떡해? 이거. 오, 예스. 와, 빵이 기가 막히네요. 와, 좀 전에 사실은 그 한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한 마리가 뻑 치고 미스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이 튀어나와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또 있을까 해서 넣었는데 연속적으로 바로 놔줍니다. 와, 아, 나이스. 아주 훌륭합니다. 이 녀석이 먹이 활동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배가 충들어지고, 예, 어깨에 뽕이 들어간 베스네. 아, 나이스. 아까 처음에 낚시를 시작하면서 금방 어느 정도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분명히 베이트피쉬가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이 추격해서 먹는 상황이 아닌 쳐다보고 있다 먹는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베이트피쉬가 주변에 있는 이곳에서 연속적으로 발수를 만날 수가 있네요.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저렇게 오픈워터에서 오 집단 피딩한다. 오. 자, 근데 저 타이밍에 딱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딱 던졌어야 되는데.
와, 씨. 봤어요? 머리를 들이받고 앞에다 밀어놓는 거? 와, 씨. 자, 다시. 다시 조금 더 쉬운 애들로. 여기 있는 애들은 굉장히 좀 영리한 애들이에요. 영업이사들. 자, 마법의 꿀단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가 무슨 마을회관 같아요. 마을회관의 입구에는 아무도 없어요. 마을회관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봐. 마을회관에 아무도 없나 본데 이제. 이피 나이스! 마을회관에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우와! 마법의 꿀단지네. 와, 사이즈는 좀 작은 분이시네. 타이밍을 좀 주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넣었는데 네,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나이스. 마을회관에 이제 더 안 계신가? 계신가? 계세요. 아유, 진짜 아유. 다 쫓아버린 것 같은데? 아, 개구리. 개구리를 안 먹네. 아, 개구리 먹으면 안 돼, 오늘. 개구리도 먹어줘야 바이트가 빡 하는 바이트가 돼. 오케이, 나이스. 아, 작다. 오우, 작아도 프로그로 한 마리 만났네요. 네, 좀 작네. 애매하다. 아, 또 비슷한 분이 나오셨네. 아, 근데 프로그로 나온 녀석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신기하네. 아, 저기도 베이트피쉬 노는데. 얘네들이 이 선의 존재를 안다니까. 저 피딩 하잖아요. 와. 택도 없네. 나이스, 나와. 와, 우쉬. 와, 후. 야, 프로그로 작은 녀석들만 나오다가 그래도 사이즈가 준수한 녀석이 하나 나오시네요. 나이스. 아, 수면 바이트. 아, 이걸 바라고 왔는데 결과가 나와주니까 기분 좋네요. 아, 좋다. 여기 나무에 딱 걸친 다음에 여기서 딱 떨어지니까 바로 빡 때렸어요. 저 안에서 피딩하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왕. 개구리야. 한 마리 또 걸어와라. 오케이, 나이스. 으쌰. 으아. 으쌰, 나와. 자. 아. 으쌰. 아. 으아, 예스. 아, 좋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각기 루어마다 어떻게 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벗어난 낚시였었어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이었는데, 첫 번째인 먹이활동을 하는 오픈워터 베스에게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떠한 존재감을 알려줄 수 있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의 그 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했고요. 또 다른 하나인 장애물 안으로 넣어서 장애물 안에 있는 베스를 낚아내는 것은 바로 뭔가가 팍팍팍 들어가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뭔가 다시 자신을 보고 놀라서 확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덥석 그냥 덮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베이트피쉬를 탐하는 오픈워터 베스에게는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장애물 안에 있는 배스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오픈워터에서 빨리 지나가는 버즈베이트는 사실 안 먹혔어요. 빨리 지나가지 않고 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팝핑 사운드도 내주고 살짝살짝 움직임도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파퍼로 결과를 파퍼로 몇 번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곳이지만 장애물도 좀 있고 나무도 스풀도 우거져 있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트래블 훅이 많이 걸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은 약간의 파퍼 형태를 가진 프로그를 사용을 했고 프로그를 갖고 나무나 육초나 이런 데 걸쳤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리고 장애물에 있는 배스에게는 훅을 묻어서 걸림을 최소화해서 쓸 수 있고 충분히 수면으로 스키핑을 해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쉐드 타입의 소프트 베이트, 소프트 스윙 베이트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연출을 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넣어! 넣어! 우와! 오씨! 후! 아, 나이스! 어, 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샤! 나이스! 나이스! 오씨! 우와! 나와! 오씨! 우와! 우와, 프로그로 그냥 꿀떡 삼켰네. 꿀떡인 줄 알았나봐요. 꿀떡 삼켜버렸네. 사실은 도보 낚시로만 해서는 그 방향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낚시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 가지 재미들이 더욱더 추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국내에는 수많은 여건들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외국의 사례처럼 낚시를 많이 장려하고 이 관광 산업화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한 낚시를 많은 낚시인들이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요 자꾸 옆에 있는 블루길이 사이즈가 좋은 게 보이거든요. 아 이거 못 참겠어. 잠깐만. 아마 블루길 낚시 토너먼트가 있었으면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우와. 우와. 아예 참 작다. 오샤 사이즈 크다. 우와. 이거 런커인데요, 런커? 아, 발 뜨거. 아, 발 뜨거. 우와. 오케이. 우와. 네. 챔피언 맞아요, 안 맞아요? 사이즈 크죠? 재밌죠? 재밌죠?